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제26주차 365분의 180번째 예제, 개방현을 사용한 컨트리 프레이즈고요. 목표 템포는 80입니다. 한번 쳐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쳐봤는데요. 일단 아르페지오를 보면요, 엄지로 3번 줄 손가락 1번으로, 2번 줄 손가락 2번으로는요 1번 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스리핑 건데요, 그죠? 기본적으로 엄지 1 2 1, 그죠? 이런 느낌이죠, 그죠? 자, 첫 번째 박자를 보시면요, 자, 손가락 2번이 3번 줄 E플랫, 그죠? 라에서 C까지 슬라이딩 갑니다. 슬라이딩 가고 손가락 1, 2죠, 그죠? 16분 음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박자를 세야 됩니다. 한, 둘, 셋, 넷, 또는 원, 이, 에, 나, 그죠? 그래서 원, 이, 에, 나 맞습니까? 원에서 2로, 1에서 2로, 그죠? 슬라이딩으로 가야 됩니다. 1, 2, 1, 2, 에, 나 맞습니까? 1, 2, 에, 나 1, 2, 에, 나 1, 2, 에, 나 한, 둘, 셋, 넷, 한, 둘, 셋, 넷, 이런 느낌이죠? 슬라이딩을 포함하고 있는 16분음이기 때문에 자, 박자 감각을 좀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보세요. 원이 에나, 원이 에나, 원이 에나, 둘이 에나, 둘이 에나, 또는 하나, 둘, 둘, 셋, 넷.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쳐보시고요. 완벽하게, 그죠?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해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박자 보시게 되면요, 자, 4플랫 C죠, 그죠? 그래서 바로 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슬라이딩이 아니에요. 물론 슬라이딩인데, 꾸밈음이죠, 그죠? 꾸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C를 사용합니다. 원래 음은 라를 쳐야 되죠, 그죠? 그래서 라, 2번 줄, 1번 줄, 2번 줄, 그죠? 3, 2, 1, 2, 그죠? 요게 원래 음인데, 자, 요게 C 음을 꾸며준 거예요. 그래서 요 음은 길이가 없죠, 그죠? 그래서 바로, 그죠? 16분음 한 개로 이게 C하고 라를 동시에 쳐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가야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첫 박자에 있던 슬라이딩은요, 자기 음길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원, 이, 에, 나 했는데 이것은 음길이가 없어요. 그래서 원, 이, 에, 나가 되는 거죠. 원, 이, 에, 나. 그죠? 원, 이, 에, 나. 아시겠죠? 원, 이, 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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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죠, 그죠? 이 느낌 잘 파악하시고요. 자, 세 번째 박자 보시면.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박자를 세시면서 해머링 하시면 되는데요. 쓰리, 에, 나. 쓰리, 에, 나. 그리고 포, 이, 에, 나. 쓰리, 에, 나. 쓰리, 에, 나. 포, 이, 에, 나. 자, 이어보면요. 자, 음지로 오십니다, 그죠? 원, 이, 에, 나, 투, 이, 에, 나, 쓰리, 에, 나, 포, 이, 에, 나가 되겠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원, 이, 에, 나, 투, 이, 에, 나, 쓰리, 에, 나, 포, 이, 에, 나, 원, 이, 에, 나, 투, 이, 에, 나, 쓰리, 에, 나, 포, 이, 에, 나. 그죠? 자, 요렇게 연습을 천천히 하시고요. 속도를 올리시면 되는데, 이게, 템포가 90입니다. 목표 템포가 되게 빨라요, 이게. 그러니까, 낮은 템포에서 천천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속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